돌아오는 남편 늙어기에 아기에게 젖을 물리게 될 줄 꿈인가? 말씀대로 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. 그때 이 아들 사람은 이미 아들은 마음속까지다.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. 그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주세요. 이삭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잃을 것이다. 그러나 하갈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. 안 가면 안 돼요? 진짜 아유? 냉정한 양반.
아무도 없어.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일은요? 걱정하지 마라. 주께서 저기 이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.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.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. 오요.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. 예, 맹세하지요. 하지만 왕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. 여기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. 누가 그런 짓을 했는가? 하나, 둘, 셋, 일곱. 이 어린 암양 일곱을 받으시고 이 우물은 내가 팠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.
싶어요. 아브라함의 고물을 꼬물이 팔팔 꼬물이 팔팔.